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다이아클론 DA29 배틀 버팔로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 굉장히 힘든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이아클론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판매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PV 영상을 봤을 때 이 뒤에 이 차량에다가 이렇게 매니버 탑재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막 지원병식으로 와가지고 매니버 열리고 안에 있는 애들 막 나오고, 그런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진짜 사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란 전구랑 이렇게 차량 같은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비행기, 지상이랑 항공 쪽을 다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친구기 때문에 조금 더 세지 않나. 물론 이게 조금 치트키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부터 다이아클론 DA29 배틀 버팔로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그만 캐논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길다란 캐논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다리랑 앞에 차량 부분이랑도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이런 노란 전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캐노피 열어주고, 이렇게 콕핏이 안쪽에 이거 좀 화면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안전띠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붙이면 좀 멋이 없고요. 이렇게 조금 뗀 상태로 화면을 바라보듯이 한 다음에 캐노피 닫아주고요. 위쪽에 있는 캐논들은 불관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움직여지고, 어깨 360도, 그 다음에 안쪽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은 볼관절이기 때문에 360도,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팔꿈치도 이렇게 폈다가 접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도 있고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짜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껴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개별 기체로도 여기 위에 막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자기도 날라요. 그냥 지 개별로도 이렇게 나르다가 이제 나중에 합체될 때는 이제 접혀가지고 그런 합체되는 PV 영상은 진짜 한번 꼭 보셔야 돼요. 허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360도 돌아가게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관절, 볼관절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그리고 무릎도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목 있는 데서도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 있고, 발목은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발바닥 이렇게 접었다가 이런 식으로 펴주는 것도 가능한 그런 친구 들어가 있고요. 매크모드 타우러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어떻게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기체로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런 총 같은 거를 빼고 나중에 합체를 미리 준비하는 겸 이런 식으로 어깨 돌려주고요. 팔꿈치랑 이런 손목을 잘 돌려주고 접어주면서 뒤쪽에 있는 조인트에 이런 식으로 맞게끔 딱 장착을 해주면 앞에서는 이제 팔이 안 보이는 그런 조형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기도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다 접어주고 팔꿈치 쪽에서 접고 이렇게 꾹 껴주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살짝 접어주고요. 조금 집게 같이 생겼죠? 어떤 게 나올지는 거의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도 이렇게 딱 접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스트라이크 헤더라고 또 다른 모드를 완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집게 손 같은 게 달려 있는 듯한 그런 조형을 취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트라이크 브레스터.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동봉되어 있는 스탠드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뒤를 벌려주면 조금 부스터 모드를 전개해 할 수 있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해서 좀 비행체가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취해줄 수도 있고, 여기 앞에다가 캐논을 꾹 껴줍니다.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굉장히 크지 않은 크기인데도 엄청 세 보여요. 막 캐논으로 다 쏘고 막 부스터로 날라댕기면서 막 지상에 있는 애들 다 요격할 것 같고 되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캐논이 굉장히 멋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노피 열어주면 안쪽에 또 이렇게 대원 탑승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라이크 브레스터
라는 모드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논을 다 빼준 다음에 뒤에 부스터 이렇게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어깨 쪽 펼쳐주고요. 여기도 다시 라쳇 관절. 이게 굉장히 나온 지 좀 된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이렇게 라쳇 관절이 아직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집게도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쪽 돌려주고, 이렇게 살짝 내리면서 여기도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집게를 이런 식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살짝 돌려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돌려도 플라스틱에 좀 기스나 흠집 같은 게 조금 덜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내려주고, 반대도 동일하게 살짝 접고 집게 끝까지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펼쳐주면은 이런 식으로 다리로 지탱할 수 있게끔 모드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껴줬던 캐논 이런 식으로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껴주고 앞쪽으로 요렇게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캐논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매크 모드 팔코라는 그런 모드가 완성이 돼요. 와, 사실 다이아클론이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연장 기믹 같은 거 껴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그냥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게 진짜 다이아클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날개 없는 새 느낌의 그런 로봇 모드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라이크 레거. 이 상태는 아니고 사실 이렇게 앞쪽으로 펼쳐준 상태, 그 다음에 이 뒤에 박스들이 없는 상태가 이제 스트라이크 레거 라는 그런 모드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있을 때는 이 노란 전구 요 놈을 나중에 합체할 수 있을 때 모드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뒤로 다리를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발가락 잘 정리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에 여기 옆에 있는 조인트, 이 부품이 이렇게 걸릴 수 있게끔 이렇게 꾹 껴주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랜드 스트라이커라는 모드가 완성이 되고요. 이런 차량 모드일 때도 이런 노란 전구 이 친구가 따로 놀지 않도록 이렇게 합체를 시켜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막 그닥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멋있는지. 역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주고 딱 접어줘가지고 이 매니버 탑승 모드, 이제 레이드 챔버라는 모드가 완성이 되는데, 이게 진짜 찐으로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길이는 이 한 대당 이 가운데 조인트가 두 개씩 들어있어요. 그거를 네 개를 다 연결해주고 배틀 버팔로에 들어가 있는 이 런너에 붙어있는 부품들을 이런 식으로 껴준 다음에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데, 사실 고정성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이 런너의 이 조그만 부품들을 다 쓰면 모르지만 한 칸에 하나씩밖에 안 넣어줬기 때문에 고정성은 많이 약하지만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주고 여기 열어주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도 이렇게 열어주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원이 탑승한 상태로는 태워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따로 여기다 껴줬고요. 야, 이 상태로 막 뚜껑 열려서 이놈들 막 출격하고 이러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구매하고 싶었는데 진짜 잘 구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공개된 건데 그 탱크 같은 거 캐리어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런 대원들이 타는 파워드 수트 느낌의 로봇들을 싣고 다닌다는 거는 진짜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남자들의 남심을 흔드는 그런 진짜 멋진 기믹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박스를 다 분리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껴져 있는 조인트들은 이렇게 껴진 상태로도 변신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빼주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조인트 이런 식으로 빼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는 다리를 이런 식으로 살짝 가운데 조인트 피해서 벌려주고요. 여기 이렇게 닫아주고요. 이쪽이 양쪽의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가지고 와 줍니다. 그 다음에 딸칵 소리 날 정도로 눌러주고 여기는 안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가져오고 딸칵 소리 날 때까지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꾹 눌러주고 안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펴주고 다시 올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다시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캐논 옆에 껴놨던 거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다리를 반바퀴 돌려주고요. 이 캐논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하는 구멍에다가 껴줘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다리 뒤로 살짝 그 다음에 역관절 식으로 그리고 여기 다리도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무릎 접어주고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요. 이렇게 역관절 식으로 이 친구를 만들어주면은 이제 매크모드 파이톤이라는 친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골리앗 같은 느낌으로 저는 이런 역관절 조형도 원체 좋아했지만 이게 조금 로봇답다, 좀 SF적인 로봇답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모드예요. 이런 식으로 골리앗 느낌 마냥. 그리고 얘가 영상에서는 무슨 스케이트 타듯이 이 바퀴를 진짜 무슨 인라인 스케이트 타듯이 가거든요. 뭐 그런 것도 저는 매력이 있었고 진짜 어떻게 보면 노란 전구가 취향에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멋있게 본 그런 친구입니다. 사실 저도 다이아클론 모으기 전에는 저게 뭐가 멋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너무 멋있네요. 그리고 이 상태로 여기 앞쪽에 이 코핏 부분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뺄 수 있고요. 팔을 안쪽으로 꾹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안쪽까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여기 바퀴 있는 쪽 살짝 벌려서 조인트 걸려 있는 거 피해주면서 뒤로 이렇게 넘겨줄 수 있어요. 이 넘길 때 조금 파손 우려도 있고 너무 힘으로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면은 나사 살짝 풀어서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오다보면 또 조인트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조인트 걸리는 곳까지 꼭 가져와 주면 되고요. 캐논은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여기 랜딩 기어 비슷한 곳 양쪽으로 있거든요. 이 가운데에다가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품들 이거를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내려오면서 딸카 껴주고 여기 집게는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진가죠. 이 콕핏이 실제 영상에서도 움직이는 거를 그대로 따라해줬어요. 제품을 만들고 영상을 만든 건지 아니면은 진짜 실제로 그렇게 설계를 해주려고 노력한 건지는 뭐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위에 이 부품을 이렇게 옆으로 살짝 밀어주고요. 딸깍 소리 나게.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콕핏을 살짝 밀어주고 그리고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복부를 가려줄 수 있는 부품을 가져와 줄 수 있어요. 야, 미쳤다. 그 다음에 위에 캐논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야, 이렇게 해주면 불 건어 모드라는 진짜 골리앗 같은 모드가 완성이 돼요. 캐논도 캐논대로 있고 진짜 이 콕핏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온 지 조금 된 제품인데도 아직까지도 뻑뻑한 슬라이딩을 가지고 있음에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이아클론 제품들이 진짜 딱 만져보면 플라스틱이 조금 단단하다? 뭐 꽉 차있다? 알차다? 조금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야, 불건어 모드 야, 이 역관절 보세요. 이 역관절이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워줄 때는 조금 힘들지만 마치 테란의 골리앗 같은 느낌.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진짜로. 그 다음에 배틀 버팔로. 이거는 여기서 이제 되게 쉽게 변신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리 살짝 돌려주고 여기 위에 부품은 끝까지 올려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다리 반바퀴 돌려주고 여기 위에 슬라이드로 끝까지 올려주고요. 이렇게 해줬으면 여기 발바닥에 이 빨간색 부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면은 이렇게 좀 발가락 튀어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지탱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집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시 올려주고요. 두 개짜리 손톱이 바깥쪽으로 올 수 있게끔 여기 방향을 잘 맞춰줘야 이런 식으로 여기 옆이 잘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고 손가락을 돌려서 바깥쪽으로 빼주면 되고요. 다시 닫아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돌려주고 다시 집게는 닫아주고
여기 열릴 수 있는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해줘야 이런 식으로 부품이 열립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빼주고요. 이렇게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반바퀴 돌려주면 딱 안착이 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줬어요. 너무 꽉 끼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안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전구머리 이렇게 변신시켜 놓은 상태로 안쪽으로 슬라이드해서 꾹 껴주면은, 다이아클론 DA29 배틀 버팔로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이게 진짜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다이아클론 모으기 전에. 진짜 뭐 맨유버 싣고 다니는 차량이라던가 비행기라던가 아니면 저는 노란 전구, 그 다음에 합체되고 여기 찌찌, 여기 콕핏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설계에서부터 진짜 미쳤어요. 와, 진짜 너무 멋있게 잘 설계를 해주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캐논을 이런 식으로 뺀 상태로 손에다가 꾹 지어주면 이렇게 캐논도 장착을 해줄 수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버팔로는 조금 이렇게 깔끔한 모드가 얘 혼자 단신으로 막 등장해가지고 막 다 쓸고 다녔죠. 진짜 그거 보면은 안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은 캐논은 그냥 조인트 남는 거, 다이아클론의 장점이죠. 레고 같은 거 그냥 구멍 맞는 곳에다가 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얼굴은 진짜 그냥 코피 전체가 이런 식으로 얼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원 셋이 이렇게 쪼르르 다 앞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이 조그만 노란 전구 때 손은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지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거고요. 이렇게 콕핏들, 이런 캐노피 전개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여러 가지 연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어깨 같은 경우에도, 검은색 사출인 것 같은데, 여기 K2318은 뭐냐, 이거? 보이는 쪽에다가 이렇게 찍어버렸네요. 검은색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이 검빨 조합이, 제가 예전 구판 제품은 모르지만, 다이아클론 리부트 제품들에선 이런 검빨 조합 굉장히 멋있거든요. 섀도우 콤보이도 그렇고, 그래서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이 노란 전구 헤드 조형이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적응만 되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코핏, 그 다음에 이 복부 가리는 파츠 신경 써준 것까지 디테일이 살벌해요. 진짜 이렇게 몰드들도 깔끔하게 잘 파졌고요. 등짐도 없이 거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앞으로 많이 튀어나온 그런 부분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옆모습, 죽여요. 이런 검빨 조합. 스크래치도 잘 안 나고, 제가 원래 풀도색 제품을 좋아하는데 다이아클로우는 풀도색보단 이런 포인트들에만 도색을 넣어주고 풀도색이 아닌 게 차라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는 이렇게 미사일 기믹도 있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열어주면 이렇게 미사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세 발씩 들어가 있는 그런 깨알 디테일까지 넣어줬고요. 그리고 뒷모습도 역시나 깔끔하지만 막 이런 막 몰드 파여져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바퀴들까지 되게 잘 굴러가게 설계를 해줬기 때문에, 진짜 죽인다 버팔로. 진짜 제가 사실 VMAX를 제일 기대하고 갔었는데 버팔로에서 너무 만족을 많이 해가지고 VMAX가 조금 다운된 건 있는 것 같아요. 자, 버팔로는 거의 기대 안 하고 맨유버 태워주는 용도로 이제 산 건데도, 이런 로봇 모드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허리축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고관절을 이용해서 목을 앞뒤로 움직여 줄 수도 있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설계력이 그냥. 그리고 어깨는 360도 돌아가는 관절, 그리고 어깨 이렇게 들어 올려줄 수도 있는데, 여기 좀 안테나 같은 게 걸려서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고요. 여기 팔꿈치 있는 데서 360도 굉장히 뻑뻑한 관절 가지고 있어요. 라쳇도 아닌데. 그 다음에 팔꿈치, 라쳇 관절 튼튼하게 직각으로. 직각이 조금 아쉽다.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축, 와 이거 잘못하면 좀 찢어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360도 그리고 좌우 상하 관절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손가락 따로 움직이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검지 따로 움직여지고 엄지는 이렇게 엄지 끝에만 살짝살짝 이렇게 움직여져요. 아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검지 앞에서 살짝 돌아가고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 끝에서 한번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전지 가동 세 손가락 따로 한 손가락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허리를 숙이는 관절은 없는데 허리를 제끼는 관절은 있어요. 아 이거 참신해요. 사실 허리 앞뒤 관절은 없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라쳇이 아닌 관절 이렇게 앞쪽으로 그리고 뒤로 캐논 피해주면 이렇게 뻗어집니다. 그리고 옆으로 벌리는 관절도 라쳇이 아닌데 여기가 조금 부드러워요. 아 이건 조금 아쉬운데 뭐 라쳇처럼 생겼는데 라쳇은 또 아니네요. 근데 아 이렇게 나사를 조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헐거워지면 나사 조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있는 데서 360도 돌아가는 관절 그리고 무릎은 이런 식으로 접히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도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무릎은 그냥 다 접힌다고 보면 돼요. 이거 원래 빠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분해되어 있는 상태의 제품을 이렇게 껴주는 거기 때문에 어우 깜짝이야. 그래서 이렇게 잘 껴주면은 파손 아닙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360도 돌아가는 관절 그리고 앞으로 요 정도 뒤로는 이 부품 때문에 걸려서 잘 안 움직여지고요. 발목 가동성도 나쁘지 않은 제품입니다. 관절의 강도가 전체적으로 좋아요. 중고 제품이고 옛날 제품인 걸 감안해도 여기는 뭐 나사 조이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멋있는 버팔로 모드로 둘지 아니면 매뉴버 태워주는 차량 모드로 멋있지 않아요 얘? 왜 멋있지? 잘생긴 게 아닌데? 아니 사실 잘생긴 거는 이런 게 잘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은 AS 가서 사지절단 난 볼트론인데 잘생긴 얼굴이 아닌데도 멋있어 보이는 이렇게 옆으로 살짝 포스 있다. 진짜 멋있어요 버팔로.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251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이아클론 제품들이 합금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잘 보이질 않아서 그래도 플라스틱 덩어리 치고 작은 크기 치고는 엄청 가벼운 무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전국 끝까지 약 20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위에 캐논까지 하면 약 21.5, 약 22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VMAX 배틀 콤보이와의 크기 비교고요. 사실 버팔로가 더 작을 줄 알았는데 콤보이보다 큰 크기 어쩐지 너무 멋있더라. 그리고 이거는 배틀 콤보이와 조형이 동일한 V 섀도우 콤보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 파손이 나서 이제 AS 신청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와루다로스 솔저 한정판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버팔로가 작은 크기가 아니었네요. 이제 애블 기간타랑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기간타가 워낙 존엄이고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 스트라이커라고 움직이는 이동 요새 모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팔을 제일 처음에 이런 식으로 펼쳐주고요. 그리고 팔꿈치 튀어나온 덕트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앞쪽으로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팔은 돌려주고 여기 팔꿈치 부분을 뒤로 그리고 여기는 앞쪽으로 그 다음에 옆에 부품 이렇게 벌려서 손가락은 다시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닫아주고요. 그리고 반대도 동일하게 여기 이렇게 부품 벌려주고 손가락 안으로 넣어주고요.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올려놨던 거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요. 발바닥은 반바퀴 돌려주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반바퀴 돌려주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꺼내서 가운데가 이렇게 조합이 되게 이런 식으로 너무 꽉 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고정될 정도만 해주면 돼서 그리고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캐논은 다 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리를 이렇게 내려주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차량 모드처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슬라이드 꾹 해가지고 안쪽에 조인트 맞게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내려와 주고요. 여기 펼쳐주고 슬라이드 안쪽으로 딸칵 소리 날 때까지 그리고 조인트 딱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는 캐논 이런 식으로 앞에 보게끔 그리고 여기도 돌려서 앞으로 장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캐논을 껴줄 수 있는데 동봉되어 있는 이 부품 있죠. 여기 부품에다가 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에다 장착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따로 런너를 포개진 않을 거고요. 그냥 남는 구멍 이런 데다가 캐논을 장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메가 스트라이커 모드라는 이동 요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다이아 클론이 조금 제가 알던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모습들의 조형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질감이 들 순 있어요. 근데 또 그게 적응되면 다이아 클론만한 그런 제품도 없죠. 이거보다는 역시 배틀 버팔로 모드가 훨씬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뉴버 때문에 샀다가 진짜 더욱더 만족스러워져 버린 그런 다이아클론 DA29 배틀 버팔로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강요는 아니고요. 네이버 취소한다! 취소! 어르신!